추위가 보슬보슬 오는 수요일 저녁, 삼겹살에 소주 한잔 어떠세요? 김멋지! 맛있게 먹겠습니다. 레알 사운드, 지금쯤. 지금이야. 내가 옷은 태워도 삼겹살은 안 태웁니다. 아, 이거 내려놓자. 쇠줄을 올리고 느낌 있게. 그게 더 위험해요. 아, 나 이 기름에 튀겨지듯이 삼겹살. 지금부터가 사실상 레알이지. 지금부터가 사실상 메인이야. 역시 술은 빈속이야. 와. 통마늘. 야, 고기 역시, 삼겹살 역시 한돈이야. 비린내 하나 안 나고. 지렸다. 한 번만 커팅하자. 쌈이니까. 그렇지. 그도 그런데. 그냥 뭐. 그냥 한 가지. 새끼야. 통마늘 하나 딱. 고기 진짜 진짜 맛있다. 힘들다 힘들어. 양파 뭐야? 양파 왜 이렇게 맵냐 이거? 어우. 아, 땡쳐다. 아.
한 줄 쌀 한번 싸볼까요, 여러분들? 삼겹살 한 줄을 깔끔하게 됐어. 한 잔에 한 잔에. 삼겹살 한 줄 쌈. 마늘이 이제 씹혔다. 아, 집에 고추장 뿐이라 아니 이게 통으로 먹는 게 맛은 있다. 뭔가 새롭다. 이거 고기다 익혀놓고. 아니 오두닥 배워 불안해. 야 한 근이 딱 8줄이네. 이게 제일 두꺼운 놈이거든. 기름장 뿜뿜 찍어서. 김치가 풍선 많고 적음의 기준이 뭐예요? 나한테 선물하는 양이겠죠? 버섯 이제 고기 익히고 구울 거예요. 기름 나올 때. 양파 아까워. 이거 뭐 활용할 방법 없나? 무등산 괜히 사놨네. 내일 비빔밥 할까? 이거 놓고 육회 비빔밥. 생이버섯 3개. 순주부니까 진짜 조금이지. 생이버섯. 네? 환장합시다! 짠! 아주 특이한 경우들이 가끔 있긴 한데 뭐 예를 들어 자 친구들끼리 술 한잔 기울인다 동네 삼겹살집에서 각일병이야 1차 기준 1차 기준 각일병이야. 남자친구들끼리 각일병이야.
그 이상 먹으면 아침에 똥만 싸. 그 전문용어로 피똥. 자, 근데 자,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좀 이 새끼 프로 이 새끼 이거 안 될 새끼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친구의 와이프가 왔어. 친구의 와이프. 술 먹고 있는데. 근데 좀 샤방샤방한 와이프야. 그럼 두 병. 그게 남자들은 그게 달라요. 뭐 친구 누나가 왔어. 아주 아리따우셔. 두 병. 이렇게 되는 거야. 다른 마음 없어도, 그렇게 되는 거야, 그냥. 남자들은 그래요, 샤샤 누나. 나도 모르겠어. 자, 여기까지가 이제 정석이고, 친구의 친구가, 대학교 동기래, 우리 못 봤던 여자. 대학교 동창. 와, 여사친. 그냥 온다는 거 하나로 한 병 더 먹어 오기 전에. 세 병. 도착했는데, 그 사람은 다 자기 이상이 있으니까. 내가 생각하는 이제, 이상형의 어떤 그런, 생긴 게 아니라, 그냥 마음적으로도, 이상형이 아니야. 그러면 거기서 한 병 추가. 그래도 재밌어. 술자리는. 똥술 먹는 것보다는. 근데 그 여성분이 이상형이야. 다섯 병. 근데 그 여성분이 나한테 톡을 물어봤어. 카톡 아이디를. 70병. 70병까지 먹을 수 있어요. 근데 이 여자가 집에 가면서 내 볼에 뽀뽀를 해, 술 취해서. 그때는 내가 참이슬이고, 술이 푸우야. 서로 뒤바뀌어. 고모 할머니가 볼에 뽀뽀했을 때랑 약간 비슷한 느낌? 야, 무슨 가리비 먹는 것 같아. 그만큼만 여러분들도 대리만족을 위해서 샤샤샤. 아따, 이 팽이 제대로다. 지금 이거 기름에 튀겨져갖고. 싫어요? 다른 안주 필요가 없어. 우리 방송 역시 이제 오늘 수요일이라도 술 한잔 하시는 분들이 많구만.